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패미경 TV입니다. 우리 대표님 지금 저 뒤에 그잘 있지, 근데 어디 있니? 어떤 의미인지, 이곳이 어딘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저는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 협회 서기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 네. 뒤에 있는 낱말은요, 우리 실종된 아이들이 네. 지금 잘 있는지,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궁금해하고 만나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의 네네. 이 단체가 지금 그러면 생긴 지 얼마 된 건가요? 겁니다. 저희는 1995년부터 이렇게 이제 그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부모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자, 2010년도에 이제 그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등록된 그런 단체입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단체나 이러니까. 예, 실제로 저희도 뭐 한두 번은 다들 아이를 좀 잊어버린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금방 되찾기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단체에 지금 그 회원으로 계신 분들은 그 아이들을 그럼 장기적으로 이렇게 잃어버린 경우 뭐 그런 분들이겠죠, 대체로. 2005년도에 실종아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요, 대부분 우리 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실종되어도 거의 이제 정부에서 뭐 찾는다든지 그런 일이 없었죠. 길거리에 아이가 울고 있으면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경찰서에나 파출소에 이제 데려다 주겠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경찰서나 파출소 가서 인계 받아서 올 정도의 법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2005년도 이전에 실종된 아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어쨌든 법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통과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단체에서 하신 거네, 그러니까. 네, 우리 장기 실종 부모들이 이제 뭐 목적이 아이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법이 없이는 그 우리 경찰에서도 이제 뭐 찾기가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을 만들어서 찾기를 진행해 오고 있고요. 지금도 이제 법에 근거해서 뭐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동영상을 그 단체에서 지금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을 보면서 참그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아, 저렇게 고통을 받으시는구나. 실제로 그 부모들이 받는 고통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한 가정의 아이가 실종되면 가정은 파괴되고요. 가정의 파괴는 곧뭐 가족들이 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결과론적인 내용이 뭐 발생할 아, 수밖에 없다. 심각하군요. 그러니까 금방 잊혀질 수가 없는 거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실종되면 그 시간 흐름만큼요, 세월이 흐름만큼 그 아픔이 축적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우리 회장님이 어떻게 이 단체를 어떤 연유에서 하시게 되는 건지. 저 역시 뭐 22년 전에 그 외동딸이었던 딸아이를 뭐집 앞에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뭐 서울 쪽에 뭐 전문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러 와서 이제 이 단체를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과 뭐 연락을 주고받았던 게 결국에 이제 당시에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종 부모들이 법을 만든 데 동참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뭐 하여간 협회 대표를 맡게 됐어요.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동안 전혀 몰랐어요. 사실은 이 정도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사회 문제다라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 그 끝으로 우리 단체에 를 알려면, 뭐 제가 언뜻 보니까 페이스북에도 뭐 지금 그룹이 있는, 아니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잠깐 안내를 좀 해주시고요. 이곳 뭐 사무실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잠깐 안내 좀 해주시죠. 저희 협회는 지금 서울 마포구 연남동 홍대 근처거든요, 여기가요. 홍대 근처에 자리하고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fmca.kr, 그러니까 www.fmca.kr이 저희 홈페이지고요. 이제 물론 페이스북에도 실종아동찾기 협회 하면 확인할 수 있고요.
나름대로 뭐 카페 다음에 이제 카페도 운영하고 있고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쨌든 뭐이 우리 패미경 TV 보는 많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그 영상을 만날 분들에게 한번 부탁의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저희 실종된 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 길은 그 많은 분들의 관심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사건인 만큼 그 어떤 제보나 그 오래됐지만 뭐 지난 만큼 당시에 어느 누군가는 이 증인이 있거든요. 그랬겠죠. 보살관이요. 그랬겠죠. 이분들이 시간이 지났어도 꼭 연락을 주시면 아마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그 장기 실종 사건들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것 같아요. 단서가 되겠네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뭐, 아이를 찾는 길만이 가정이 회복되고, 온전한 가정이 한 가정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감사합니다.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도 관심 갖고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 돕고 소문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